부동산 시설 건립 계획을 확정했다. 다이슨은 23일 현지 시각 이사회를 열고 오는 2021년 선보일 전기차 생산을 위해 싱가포르에 생산 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착공하는 생산시설의 완공 목표는 2020년이다. 다이슨은 지난 9월 영국에 이어 파운드 한화에 3천억 원을 투입 관련 연구시설 설립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킹 노안, 진 노원, 다이슨 CEO는 최근 사내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은 계획을 공유한 바 있다. 다이슨의 전기차 공장이 입지하게 될 싱가포르는 지난 2011년 설립된 다이슨 디지털 모터 생산 기지로 현재 1,100명의 직원이 상주해 있으며 올해까지 총 5천만 대 이상의 누적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다이슨은 싱가포르 현지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이슨이 개발할 전기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노안 CEO는 싱가포르는 전 세계를 이어주는 공급망 및 전문 인력 구축이 용이한 곳이라며 고도의 기술을 탑재한 제품 제조 및 생산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춰 첨단 기술 산업 기지로서 활용되기에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계획은 다이슨 역사의 또 다른 획을 긋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 중인 모든 직원들의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이슨이 전기차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은 20억 달러 한화 약 2조 1,361억 원 규모로 이 중 절반 이상은 새로운 배터리 개발 및 연구에 투입됐다.